보혜 수문이 열리자 잠잠하던 수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갇혀있던 강물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영산강 축산보혜 수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하천 생태계가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최대 3cm씩 보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녹조라떼라고 불리는 수질악화 현상이 매년 반복되자 정부는 오늘부터 영산강 등 4대 강의 보호 6곳을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물을 방류를 함으로써 녹조 저감 효과가 있는지 또 다른 쪽의 어떤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앞으로 사흘 동안 500만 톤의 강물을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3.5m로 유지되던 축산부의 수위를 양수 제한 수위인 2.5m까지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환경단체들은 수질 개선을 위해 방류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축산부 높이가 9m인 점을 감안하면 포층만 물이 흐르고 수심 8m 내외의 물이 정체되는 것은 여전하다. 반면 일부 농민들은 보 개방으로 인한 물 부족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럼 1m 열어 잡으면 겁나게 알로 내려가 버려 물이. 농사철에는 열지 말고 겨울이나 가을, 봄 이럴 때면은 열었다 닫았다면 맑은 물이 괜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보 개방으로 수질 개선과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힐 것인지 관심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